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어서와요. 오늘 희은 언니가 오셨습니다. 왜 그동안 오셨나요? 좀 많이 바빴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여름에는. 왔을 때쯤 뭐. 닥치고 먹읍시다. 오늘은 희은 언니가 오자마자, 제가 먹고 싶은 게 뭐야? 어머, 너무 야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반바지. 아, 반바지인가? 깜짝 놀랐네요. 핫팬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살 빠지더니 아주. 핫팬츠만 입고 다녀. 아, 더워. 그래서 제일 먹고 싶다는 게 백순대. 그래서 백순대를 시켰고요. 여기는 신림 백순대 순대타운인데, 그, 헝안에. 헝안에 식당. 원래 전라도에서 시켜 먹었는데, 오늘 배달이 안 돼서. 배달이 안 돼. 헝안에에서. 이름 귀엽지 않아? 헝안에에서 시켰고요. 이거는 볶음밥. 볶음밥 너무 맛있지. 그럼. 그리고 양념장, 이렇게 있고. 이거 좀 보여줘봐. 단무지를. 깻잎을 나 깜짝 놀랐어. 단무지가 그립감이 있어. 단무지를 내가 봤을 때 그냥 통으로 하나 떨어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인연이에 한번 개질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그러지 않고서는 단무지를 알아서 이렇게 많이 제가 이 띵동시킬 때 본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말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많이 먹을 이름이 손이 크신 것 같아, 이모님이. 많이 먹을 이름이에요. 그치, 이모님이 내가 봤을 땐 손이 크신 것 같아. 깻잎을, 이모가 아니라 헝아 아니야, 진짜? 헝아. 괜찮아. 남자들이어서 크게 잡아. 깻잎 봐. 단무지도. 단무지가 한 줄을 썰은 것 같아. 이렇게 주는 줄은 처음 봤네, 진짜. 아무튼. 오늘은 단무지가 후식이야. 헝아의 순대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아, 진짜로. 기분 좋잖아. 우와. 맛있겠다. 고비랑. 양통에. 순대랑. 당면 뿌린 거 너무 좋아. 뭔가 이렇게 많이 주면 기분 좋잖아, 이렇게. 당연하지. 어머, 간도 있어, 이렇게. 말해 뭐해. 후식이 있나요? 하시는데. 후식은 글쎄요. 희원이가 오늘 빈손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더워서 나 여름에는 무기력해져. 확실히. 근데 백순대는 양념 없이 그냥 한번 먹어야 돼. 고소하게. 그렇죠. 한번 먹고 또 양념짜면 이렇게 해가지고 쌈도 싸먹고 간을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맛이 색다르다. 고소하면서. 말하면 뭐해. 먹는 게 행복이지. 맛있다. 후식 여기 있어. 단무지. 파인애플. 단무지 아니야. 파인애플 슬라이스야. 왜 틈새라면 가면 단무지 파인애플이라고 그러잖아. 물 오리방석이라고. 맞아 맞아. 어서와요. 추천 감사합니다. 맛있다. 보신 분들은 추천이랑 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줘요. 눌러 눌러. 저만 트젠이고요. 이분은 아프리카 섹시 역캡. 뉴 제너레이션 역캡. 나의 시대가 올 거야. 오랜만에 또 방송하는 아프리카 섹시 역캡. 맨날 데뷔만 준비하는 섹시 업계. 데뷔 준비만 3년 중. 데뷔는 3년 중. 안 하고 데뷔 준비만 하세요. 그럼요.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데뷔하면 다 죽을 거라면서 데뷔 니들, 준비만 하시는. 니들은 다 죽었어. 나 데뷔하면. 감당할 수 있겠니? 그 볶음밥. 진짜 나 볶음밥 안 시킬 수가 없어. 진짜 이 철판에서 그 불맛. 그리고 볶음밥이 가격이 싸. 2,000원 밖에 안 해. 너무 좋아. 이제 꾹꾹 눌러 남았어, 알지? 죽을 걸 알지? 너무 맛있다, 볶음밥. 볶음밥도 상추에 깻잎을 싸서 양념장 올려 먹으면. 맞아. 하연이 얼굴이 작다마다 없어지고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미미 어서와. 그랬으면. 미미님 안녕. 전라도가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하는데, 개인적으로. 맛이 똑같은 것 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백순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디테일의 차이야. 기름을 많이 넣는 집이 있고,
참기름을. 근데 전라도가 기름을 많이 넣어. 어, 그치. 여기는 조금 덜 넣긴 하는데, 저기도 맛있어. 여기는 이렇게 간을 넣어서 볶아줘. 난 그래서 좋아. 백순대도 간 있었던 것 같은데. 난 거기는 전라도에도? 없었어, 전라도는. 왜 난 전라도에도 간이 있었다고 기억하지? 없었어. 네 입이 간 맛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하도 처먹어서. 어, 이게 간이, 알죠? 순대 간. 근데 원래 순대타운 가면 간을 줘. 어, 그냥 원래 줘. 먹기 전에. 볶음밥도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톡 올려서. 아, 희선이 일반 사람은 일반. 제가 언니 같아서 언니라고 부르는 거고, 농담이에요. 맛있다. 어서 오시고요. 두 분이 오랜만에 한샷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 진짜 오랜만에, 우리 두 달 만에 보나요? 두 달 더 됐어. 우리 마지막으로 먹방을 못 봤지. 그때 언제였지? 아무튼 그때 꽤 쌀쌀할 때였어. 왜냐면 희인 언니가 전화가 왔어. 어, 집에 갈게 이래서. 어, 나 지금 지방에 일 왔어. 나 이랬거든. 알았어 하고 끊었어. 알았어 끊었던 말은. 연락을 하긴 하는데 막 우리 어릴 때는 진짜 맨날 밤새고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아, 지겨워. 근데 지금은 10년 됐으니까. 야, 17년 됐다. 아우, 징그럽다. 징그럽다. 가끔은 통화합니다. 20년 되면 그냥 보지 말자. 아, 지방을 제가 일하러 갔다가 다시 왔어요. 원래 본집으로 왔어. 이 배경 보면 이제 알지 않아? 근데 가끔 와서 보는 사람은 아, 그래. 여기는 헝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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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간이 싱싱하더라고. 난 좋아. 그래서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아. 간이 싱싱하네. 뭔가 싱싱한 간을 같이 먹는 느낌. 내가 18살 때부터 봤으니까 너 어때? 더 어릴 때 보지 않았나요? 그랬나? 18년 됐나 그럼? 내가 중3 때 언니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오마이러브 채팅할 때니까 1년 후에 봤지. 얼굴 실제로 본 거는. 너의 실체를 직접 목격한 건 그때였지. 언니 그 큰 키와 등치를 본 거는 1년 후였던 것 같아. 존나 두드려 맞은 것도 그때쯤이었지. 오빠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한 5분 됐나? 11시 한 10분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제니님 어서와요. 안녕. 가랑. 언니 이사 준비 잘하고 있나 하시는데 이사 준비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안 했어요. 8월에 이사인데 미리부터 준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8월 초쯤에 이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렸어요 일부러. 왜냐면 짐 다 싸놨다? 근데 그 싸놓은 게 필요할 때가 있어 이사 오기 전에. 그치. 박스 다 뜯고 또 해야 돼. 그리고 막 이삿짐 센터에서도 전화하면 이사가 이쯤인데 어? 3주 뒤요? 이제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한 보름 전부터 슬슬 준비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아예 짐을 하도 많이 싸봐서 그럼 지금 이틀이면 싸. 저 이사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아서. 다이어트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잖아. 치팅데이라고 하나? 응? 다이어트 하다가 한 번씩 먹는 날을 치팅데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야지 몸에서도 더 그 칼로리 소모도 잘 되고 그렇대. 친구야 친구. 저 서울에서 서울로. 서울을 못 벗어나요. 서울 것들.
왜냐면 제 친구랑 모든 가족이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더라고. 근데 이사 가는 데가 에어컨이 천장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행복해. 괜찮을 것 같아. 좀 무리해서 가긴 했는데. 제가 언덕 살다 보니까 집에 올라오는 것도 힘들고, 친구들 한 번씩 놀러 올 때마다. 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 친구들이 다시는 안 놀러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상처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애지간히 산이어야지. 근데 언덕은 진짜 다시는 안 살라고. 이건 진짜 관악산이야. 그리고 최고. 나도 약속 시간 이제 친구들 놀다가 집에 슬슬 갈 때 알지. 벌써부터 짜증나. 사실 한 시간 더 놀아도 되는데 체력을 빼놔야 돼. 언덕 올라야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등산할 체력을 남겨놔야 돼. 체력을 비축해서. 늘려가는 건 아니고 그냥. 솔직히 늘려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평지로 가, 평지로.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있어. 너무 좋아. CCTV도 왜냐면 우리 저번에 방충망 사건 있었잖아. 그것도 맞아. 있어가지고 좀 보안이 좋은 데로 가요. 사랑이가 밖에 있는 고양이 꽂으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분해서 너네만 처먹어 이러면서 짖고 있는 거야. 이거 다 해서요? 이게 14,000원 2인분에 그리고 2,000원 2,000원 볶음밥 1인분에 2,000원씩 18,000원에 배달비 3,500원 해가지고 2만 얼마예요. 띵동으로 시켰어요. 배달업도 너무 커. 황하네. 대전도 됐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띵동이 서울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지방 갔을 때 띵동을 잠깐 지웠거든요. 어플을. 순대보다 당면이 많아 보이는데 먹다 보면 안에 순대가 또 깔려 있을 거야. 그리고 난 사실 이 쫄면살이 많은 게 좋아. 그래? 이거 먹는 맛이 되게 불어붙었던. 솔직히 순대 많은 게 좋아. 나는 면. 순대 먹으려고 시키는 거잖아 사실. 이 면에 깻가루, 들기름, 그냥 참기름 이런 게 잔뜩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맛있어. 근데 순대탕은 가격 다 똑같아요. 맛있어. 우와, 단무지도 통으로 잘라줬어. 아니, 보통 반 잘라주잖아. 우리 삼촌들이 손이 큰가 봐. 그런가 봐. 진짜 헝아들이 하나? 그런가 봐. 좀 가봐야겠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순대탕은 단골집은 없고, 원래 전라도 일밀집이라고, 그냥 한번 시키니까 거기서 계속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여기 시켰는데 맛있네. 맛있어. 희은 언니 살 빠진 거 같아요. 살 쪘어. 요새 좀 잘 먹어서. 오랜만에 먹고 살이 쪘네. 이사하고 나서 잘 챙겨 먹었더니. 물론 옛날 유튜브 영상 보면 엄청 쪘죠. 아 엄청 빠졌죠. 그럼요. 라면 튀김 맛 난데. 약간. 아, 저 몸매 그대로예요. 세인님 어서 와요. 언니 튀기 예쁘대. 어? 튀기. 어디 거야? 안 보여. 센스 없다. 이렇게 들면 되죠. 안 보이니까. 어디 건가요? 디즈니. 디즈니? 미키.
약간 시계 사서 빈포 이런 건 줄 알았어. 색깔 때문에. 시계 사서 이거 나토 밴드만 아 사서 밴드만 초영상 밴드 이것저것 사서 바꿔서 다녀. 맛있다. 어서 와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당면이 많긴 하다. 난 당면 좋아. 그러니까 이게 당면이라 쫄면이잖아. 쫄면 다리. 아 맞아? 응. 이 밑에 다 깔려있나? 순대 밑에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뒤집어보자. 밑에 있지? 어 맞네 밑에. 밑에 많어. 행복해. 여러분 추천 한 말씀만 눌러주세요. 내 고양이 안녕. 덥긴 덜.. 나 진짜 너무 덥지. 습하고 더워서 나 지금 계속 땀이 맺히네요. 어 앞에 조명도 없는데 왜 이렇게 땀이 나지? 그러니까 조명도 껐는데. 화영이 점점 이뻐지고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벌받아. 잠깐! 라식하세요. 지금 방금 몇 분 계세요? 지금 107명 계시네요. 업이 몇 개야? 업이 45개네요. 아유, 냉간하다 진짜 이들 좀. 업 좀 눌러. 그래 얘들아. 먹느냐고 잠깐 나 정신 놓긴 했는데 업 좀 눌러. 하얀님만 땀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화장을 하니까요, 이마에만 맺히는 거, 땀이. 화장하니까 더워. 그냥 화장하라. 아마, 희은 언니는, 뭐, 귀지나 목 밑으로 땀이 나겠는데, 저는. 근데, 늙으니까 땀도 들라. 씨발. 전 화장을 해가지고 계속 이마에서 땀이 나네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싫어해. 방수 메이크업 이런 걸 싫어해. 그런 거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마부터 여기 사.. 그 뭐지? 구렛나루인가? 이거 봐! 이거 땀 계속 나 이거 당면 라면 튀김 이거 붙은 거. 우리 행복과장님께서 50개 너에게로 50보 하면서 팬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과장님 팬카이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진짜 맛있어. 희애님은 머리 왜 안 기르시나요? 늙어서 털이 안 나는데. 얘 아픈데 건드리지 마, 이년아. 어? 강퇴 되나요? 진짜 앞머리도 못 기르고 있는데 무슨. 얘 뒷머리를 길라? 얘 건들 걸 건드려. 지금 백순대. 하얀 순대. 그래, 희은 언니가 양희은 기자회견 영상 참고하세요. 희은 언니가 머리 얘기는 하지 말라고, 딴 얘기는 해도. 아니야, 해도 돼. 나 이제 극복했어. 어차피 나는 평생 변발로 살아야 돼. 안 그래도 내가 언니 나 8월달에 모제림이라고 헤어라인 하는 데서 헤어라인 해야 하니까 그 가격표를 막 유심히 보더라고. 눈을 안 떼고. 어, 그게 모발 수에 따라서 또 가격이 틀리거든요. 감은증님 어서와요. 하이님, 우리 학교 윤리와사상 선생님. 윤리와사상. 진짜 고등학교 안 나온 거 아니, 띄어쓰기를 너무. 아니, 조금 윤리와사상이지. 선생님 닮았다면서. 윤리와사상. 나 약간 도덕이랑 가정선생님 닮았다는 게 많이 들어. 존나 도덕관념 없는데. 아니요, 이사 아직 안 갔어요. 저 8월달에 이사해요, 8월달에. 제일 더울 때. 어, 계약서를 그때 찍어가지고, 8월달에. 와, 내가 이사 간 줄 알고 오늘도, 이사 간 집 주소 불러주니! 이랬는데, 아직 봉초, 아직 이사 안 갔어. 그래서, 씨, 안 가. 니 기차님이 서울로 도착했어. 아, 제가 봉천 좀 살아요. 어차피 이사 할 건데, 뭐. 전화를 했다? 언니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디미? 이래가지고,
나 지빈이, 그니까 언니가 나 이사 한주한 거야. 그래서, 어머, 집 주소 좀 알려주미. 내가, 뭘 알려줘. 원래 집인데. 이사 안 갔어. 8월달에. 그니까, 끊음이. 정말. 전화를 끊었어. 믿을 수가 없더래. 계속 믿을 수가 없더래. 안 온다는 소리 있대. 그래서 내가 사실 전화를 했어. 언니 왜 끊어? 그러니까 아닌데? 네가 끊는 것 같은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니네 집 놀러는 안 가고 그 근처 스타벅스에서 커피만 마시고 집에 갈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심이었어. 그냥 언니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 빨라서 먹방해. 그러니까 아 너네 집엔 절대 안 들어간다면서. 그래서 올 때 택시 타고 왔어요. 진짜 들어와서도 문제야 이제. 난 오늘 밤이 고비야. 왜? 나 진짜 첫차 타고 내려갈 거야. 지금 여기 선풍기 세대인데 세대 다 틀어놓고 자면 되지. 너무 힘들어. 지금 어디 사냐고요? 집이요. 집에 살아요. 두 분 부부신가요? 아유, 자매. 제가 언니라고 하는 이유는 언니만큼 편하고 하기 때문에 자매입니다. 아, 근데 당면이 많긴 하다, 이 집. 난 좋아. 전체적으로. 황안에, 당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황안에 시키시면 됐고요. 전 개인적으로 전라도 이밀집이 좀 잘 맞네요. 거기는 홍고추, 청고추 막 다 썰어서 주잖아. 맞아, 매운 고추 엄청 올려놨어. 개인적으로 전 전라도 일미집이 좀 맞아. 그냥 비슷해. 거의 다 비슷비슷해. 거기서 거기야. 왜냐면 같은 데서 재료 떼오고 같은 재료 쓰니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맛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똑같아. 아, 대전에 사는 건 희은 언니가 대전 살고요. 나 해전. 커플티에요. 누가 봐도 커플티 아닌데. 눈에 막 시원하니? 말해 뭐야. 라식 보고. 모젤은 비싸. 모젤 되게 비싸. 사람들 알잖아. 맞나? 비싼 거 알아. 근데 잘해. 비싼데 원래 잘해. 그리고 제 이름 대고 하시면 좀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한다고 하니까. 가서 이벤트를 소문 듣고 왔으다 이런 말을 해주셔서 김아이가 여기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좀 싸게 해줄 거예요. 김아이 소문 듣고 왔어요. 김아이 맞박 보고 왔어요. 그 맞박을 채워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오징어 순대 먹고 싶네요. 속초 가고 싶다. 속초 가고 싶다. 너의 영혼의 고향. 속초 가면 내가 마른 오징어 언니 배불리 먹여주면 수 있어. 뭐 이렇게 가는 거 걸어다가 그 황금 스팟이 있어. 이렇게 몇 년 전인데 내가 학교 가면서 손을 쫙 벗으면 말린 그것도 방건조 오징어 촥 손에 한 세네 개는 들어오죠. 고중년이야. 에 어릴 때였으니까 지금 안 그러지. 가서 사 먹어야지. 야 하루에 3마리씩 한 달이면 100마리야. 아니야. 또 하루에 하나씩 먹어. 아니야. 하루에 세 마리씩. 가끔. 양이엔 닮아서 이름이 붙여진 건가? 이름을 이번 바꾸자 한번. 뭘로? 추사랑으로. 임팩트 없어. 아니, 하긴. 추사랑 여사님 방송 촬영 안 해서. 우리 양이엔 선생님 정도는 돼야지. 그럼 아침 있어 며칠 정도 그럼. 돼야지. 김밤 지세워야지. 모젤님에서 협찬을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이벤트를 당첨돼가지고 갔는데 제가 거기 직원분께서 먹방을 보시고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조금 할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설명해가지고 제 이름 대고 오시면은 할인가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꼭 그래드릴까? 근데 죄송해요. 머리털이 많아서.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눈썹에 심어. 속눈썹 이런데. 나 좀 줘. 어서와요. 그럼 근데, 없는 데다 나눠 심으면 되지. 원래 박원정 같은데. 나 이 정도면 됐어. 여기다 밥 넣어서 비비게.
기름 남은 거를 그냥 버릴 수 없어. 순댓기름에다가? 아니, 순댓기름 아닌 거. 참기름 밑에 깔리잖아, 원래. 이렇게. 살 다시 쓰겠다. 원래 말했잖아. 항상 오늘이 제일 날씬한 거라고. 눈을 그렇게 까두면서 얘기하는데 무섭네요. 조심하라는 소리야. 때리지 마세요. 잘못됐다. 아가리 봉하라는 소리예요. 어. 야, 이제 여러분 이 눈빛 기억하세요. 만약 길 가다가 양인을 만났다. 내 눈을 막 까지고 있다. 피하사. 인사도 하지 마. 눈도 마주치지 마. 그리고 먹을 때 말 걸지 마. 막 까면 닮았대. 먹을 때 말 걸지 마. 아니,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 지금 양인이 지금 쳐 돌았다. 가까이 가면 맞겠다. 양희번덕 되는데. 양희번덕. 요즘 되게 아재 개그를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요즘 자꾸 그런 거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말장난쇼. 나이가 나이만큼. 아, 키아 축제야? 키아 축제 오늘 끝났잖아. 그래? 24일까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키아 축제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퍼레이드 하는 날이 피크야. 저는 오늘 안 갔어요. 오늘 아마 미미랑 파니는 갔을 거예요. 저 너무 더워서 못 갔어요. 옛날부터 한번 가자고 가자고 했는데 난 솔직히 그렇게 사람 많이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약간 그것도 그렇고 파니가 그 카톡으로 얘 오늘 화장 세네 번 지워졌어 이래가지고 저 화장 지워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갔습니다. 한 12시쯤 가려고 하다 안 갔어요. 잘했지. 갔으면 언니 못 만났지 오늘. 날 주도 없는데. 말 뭐해. 날도 더운데 집이 더럽네. 말해. 얼마나 더울 거야. 파니는 말라서 괜찮지만 봐봐. 미미 봐봐. 언니 안 오길 잘했어. 점점점점. 얼마나 더웠으면. 점 찍을 일이야. 그럼. 진심이 느껴진다. 그럼. 파니가 덥다 그랬는데 미미는 안 오길 잘했어라고 찍었으면 말도 안 거지. 아마 울었을 거야. 그럼. 울면서 썼을 거야. 거기다 밀면은 걷는 것이라서 택시 타는 앤데. 집에서 역까지 가는 거 택시 타는 앤데, 신림역에서도. 힘들어. 그럼. 걷는 게 제일. 허리에도 3시간을 걷는데. 그 광장을. 그럼. 그 사람 많으니까 열도 얼마나. 그럼. 좀 까불어. 아, 왜냐면 내가 허리에도 가봐서 알아. 노래를 막 틀어요, 차마다. 그래서 좋아하는 끼순이 노래가 나오면 다 따라 부른단 말이야. 근데 걸으면서 따라 불러 손까지 쳐. 살에 걸리셨어요? 단무지 조각이 걸렸어. 얼마나 힘든데. 아, 말만 들어도. 말해 뭐해. 퍼레이드가 아니고 이거는 3시간짜리 파워 워킹 운동이에요. 다이어트 코스. 근데 겨울에 좀 알아보래 그런 거. 겨울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을쯤에. 시원하잖아. 응. 가을도 더워. 난 4시간도 걷었어. 5시간도 걸을 수 있어. 여름에는 특히 오늘 비 오고 해 뜨고 비 오고 해 뜨고 이랬거든. 와 맞아. 오늘 진짜 간 사람들 다 더웠을 거야 사실. 해 뜨고 비 오고 해 뜨고 비 오고. 물론 좋은 취지여서 함께하면 좋죠. 근데 저는 대신 못 걷는 대신 레인보우 메이크업 영상을 올려서 홍보를 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썸네일 보고 진짜 깜짝 레인보우 메이크업. 와. 제 레인보우 메이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카드로 연결해 드릴게요. 눈은 한쪽만 뜨세요. 왜요? 눈 두 개 다 버리면 안 되니까. 한쪽 눈은 건져야 될 거 아니야. 눈 하나는 건져야지. 그래 안경이라도 쓰지. 오늘 너무 더웠을 거 진짜. 말해 뭐해. 맛있다. 점점 없어져. 겨울엔 못 벗잖아. 왜 가을에 벗을 수 있잖아. 아니 게 뭐야. 벗으라고 그래. 그럼 바벨코트 아저씨도 24개도 다 벗잖아. 옷 여름에 벗어야 돼? 그리고 원래 퀴어 퍼레이드가 원래 7월달이 아니고 6월달이었어. 그리고 미뤄진 거야. 추워야 덜 벗지. 말해 뭐해. 러브 미롱님께서
너무 맛있게 처먹는다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살에 걸리고 킥킥대고 맛있게 먹는다면서 100점 선물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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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러브미롱님 감사해요. 땡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킥킥대면 먹을게요. 더 쓰셔드릴게요. 살에 한번 더 걸려라. 서비스로 빨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제가 사실 오늘 희은언니 온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수박발을 살려고 그랬어요. 아. 어, 근데 초록색 졸라 많은 거 없어. 내가 그거 안 먹었을 것 같아? 품절이야. 안 먹었을 것 같아? 근데 같이 씹어서 끼면서 먹으면 맛이 또 틀리잖아. 근데 맛있어. 괜찮아. 맛딱하다. 그거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없어. 풍자 수박 껍데기 짱. 아, 호불호 있어요? 난 좋아. 우선 호불호 있으면 더 먹고 싶어. 알지? 궁금해가지고. 난 거꾸로 존맛이었어. 아, 이거는 그 띵똥에서 배달시킨 거예요. 띵똥 어플로. 배달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다는 사람 있고 맛없다는 사람 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거든? 내가 맛있으면 너도 맛있을 거야. 아니, 뭘 팔아가지고 사 먹어야지 평가를 하지. 읍싸. 읍싸. 어, 아니, 일반 분이세요. 왜 그러세요? 쭈쭈아이스님. 괜찮아. 아, 깨물어버릴까? 던져. 아무 말 대단치. 아, 시원해. 탄산 처먹지 말랬지, 내가. 죄송합니다. 탄산으로 끊어졌지. 순간 개그 욕심에. 죄송합니다. 어머, 아직도 처먹고 계신가요? 다 먹었나요? 네. 어머, 세상 역시 돼지는 빠르다, 야. 독자야! 니가 다 처먹었으니까 늦너. 독자야. 나 비교하지 마. 언니야, 나 어떻게 비교하니? 넌 태생이 옥자고. 걔 유전자 조작 돼지야. 슈퍼 돼지. 설명이 되게 정확하지. 설명이 정확하시네요. 팩트를 전달해요. 순간 위기를 모방하고자 정확한 설명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만들어주시네요. 팩포. 네. 유전자 조작되지. 돼지는 다 똑같지 않나요? 다릅니다. 아, 제가 지금 머리를 감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가 다 젖었어요. 어. 묶을 수밖에 없어. 아, 마담 같다. 예! 출근해! 어, 머리 꼬인 거 봐요. 말해 뭐해! 출근해! 예! 아, 유튜브에 내일 올라갈 거야, 아마. 그리고 또 토크에서 재밌는 거는 또 편집해가지고 월요일날. 아! 이거 편집이야! 아! 안 돼! 내 사전에 이름은 없어. 아! 어, 나도 모르게. 어, 안 돼, 안 돼. 내 이름은 없어. 아가리 방구 뒤집어진다. 아가리 방구 할 일이니? 아가리 방구 끝났다, 야. 그렇게 사이다 처먹지 않지? 유전자 조작된지야. 이게 유전자 조작된 옥자야. 서로 옥자래. 아니, 개그 욕쯤 아니고 저도 모르게 노잼. 어, 바로 나왔어요. 속쓰림이야. 아니, 어, 저도 모르게 나와서 생리 자극이니까. 그냥 이거 더 먹어. 머리 좀 넘기라고요? 저요? 아, 이거요? 안 돼요. 끼머리라. 어, 끼는 항상 저와 함께 하니까요. 그럼요. 끼는 넘길 수 없어요. 그래요. 편집하지 말래. 당연하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 제 영상을 녹화한 거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김아의 기름 사건. 김아의 아가리 방.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빅잼이가 제 원래 영상이 빅잼이가 세 가지 이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가 되면 이거를 자르고요. 안 되면 개노잼이래.
오늘 핵심 노잼. 아 근데 왜 계속 나오려고 그러지? 일단 누르라고 먹어서. 희연이 원래 잘 먹어요. 말해 뭐요. 나 원래 잘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거 끝까지 먹어. 유전자 돼지야. 조작돼지가 아니지. 유전자 돼지야. 그러니까 나는 내 주종목이 있어. 밥, 면. 어 탄수화물 완전. 빵, 떡 이런 거. 난 떡. 부럽지. 이거 있어요. 안 먹어. 왜요? 이거 우엉찬데? 얼음이 없다. 제 것도 얼음 좀 담아주시면 안 돼요? 이런 남기고. 자, 먹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연이 빨리 와요, 마무리하시게. 어, 추천 또 해도 되죠? 12시 지났죠?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눌러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100분 가까이 계신데, 7개. 너무 감사합니다. 샹.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9개. 그래요, 100분 가까이 계시는데, 10개. 90명, 진짜. 너는 조심해라.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어, 감사합니다. 17개 감사합니다. 82명, 너네, 83명 조심해라. 어, 맞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눌러주세요. 추천. 어,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맞아요. 25개. 100명인데 25개. 75명. 아니에요. 여러분, 네. 화면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기 녹화 종료하니까 빨리 와 오셔야 되거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 어, 감사해요.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